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나른해지는데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충곤증이 심해지면 만성피로는 물론 목과 허리 디스크 그리고 심한 경우엔 탈모증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허리 디스크에 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있게 되면 척추가 휘게 되고 결국엔 디스크를 압박해서 목, 허리 디스크가 유발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김동진 원장님 모시고 목, 허리 디스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주제가 디스크인데요. 그렇죠. 디스크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몇 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디스크를 다루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디스크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벌써 방송에서 다루었었는데 아직도 그 클리닉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 또 제가 만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디스크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디스크는 한번 걸리면 고치기 어려운 그런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도 잘못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 시간을 통해서는 디스크를 더 깊게 다루되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다루어서 디스크에 대한 정확한 상식과 그 병이 어떤 것이라든지 또 그 치료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든지 좀 그런 상식을 또 잘 갖추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번 다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디스크라고 하면 그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연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어떤가요? 네. 그것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생각하면 이제 의사분들이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무릎이나 어깨 관절 같은 데 연골이 들어있거든요. 예. 근데 연골과는 달리 디스크는 뼈 조직이 아니고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늘어날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부러지거나 그런 조직이 아니죠. 예.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가운데 부분에 수핵이라는 찐덕찐덕한 액체가 들어있고요. 그 수액을 둘러싼 여러 겹의 막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주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뼈 조직이 아니라 이렇게 쿠션 작용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디스크는 인체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예, 디스크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 그 펑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쿵쿵쿵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닐 때 그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상체를 여러 방향으로 굽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것을 나타내 보았는데요. 지금 그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가 정상적인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점프를 하고 착지했을 때 그 위에 화살표를 보시면 충격이 올 때 그 가운데 있는 수핵이 펴지면서 납작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줍기 위해서 앞으로 굽혔을 때 척추뼈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쌓여있는 뼈인데 그 사이사이 있는 디스크가 예를 들면 몸을 앞으로 굽히면 저렇게 수핵이 뒤쪽으로 움직이면서 뒤쪽에 있는 그 섬유줄 막들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사람이 몸을 굽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서 디스크의 역할은 충격을 흡수하거나 상체를 여러 방향으로 굽힐 수 있대. 이렇게 앞으로 굽히면 디스크가 뒤로 밀려가고 뒤로 굽히면 앞으로 밀려가고 이제 이런 식의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확실히 그림을 보니까 좀 많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정말 사람이 이렇게 점프를 해서 앉았을 때 이렇게 눌리니까 확실히 그렇죠. 완충작용을 위해서는 디스크가 꼭 필요하고 만약에 그게 다쳤을 경우에는 큰 충격을 받게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예. 이런 디스크를 다치게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디스크의 막은 섬유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섬유질은 늘어날 수도 있고 찢어질 수 있는 것이 그 섬유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막들이 쉽게 찢어질 수 있지 않게 굉장히 튼튼한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막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수액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장시간 동안 압력을 가하게 될 때 이 그 막이 견디지 못하고 늘어나거나 찢어지게 되고요. 또한
심하게 이렇게 트위스트하는 몸을 확 돌려버리는 골프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 경우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네. 심하게 트위스트할 때 그 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줄 막이 손상되면서 수액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막의 일부분이 이제 밀려나오게 될 때 디스크에 손상이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뭐 잘못된 동작이라든지 뭐 오래된 습관으로 인해서 고장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어떠한 말씀이신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가운데 있는 수액이 디스크를 그 벽을 계속 한 방향으로 밀게 될 때 이제 주로는 그 디스크에 손상이 오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벌징이라는 말을 쓰고 허니에이션을 말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푹 튀어나오게 만든다든지 그것을 지나쳐서 그 디스크 막 여러 겹으로 막이 되어 있는데 그 안쪽 겹부터 찢어지게 된다든지 그래서 허니에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벌징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부분이 이제 디스크를 이렇게 띄어내서 위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타원형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 가운데 수액이 있고 여러 겹으로 막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한번 상상하시면 그 매끈한 타원형이 아니라 그 늘어난 한 부분이 불룩 튀어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버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허니에이션은 그보다 좀 더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상처를 입은 디스크 섬유막이 안쪽부터 찢어지면서 남은 몇 겹의 막들을 밀어내면 그 부분이 이렇게 돌출되는 경우 그런 것을 허니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벌징이나 허니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증들을 유발하게 됩니까? 예, 이제 그 통증이 그 디스크 섬유줄 막이 약간 찢어지거나 늘어나면서도 통증을 유발하지만 진짜 이제 심각하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그 튀어나오는 부분이 그 디스크 바로 뒤에 있는 신경과 혈관계를 누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심한 통증을 느끼시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통증 같은 경우에 그 허리 통증에서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가야 그 디스크로 판정이 된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디스크는 꼭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가야 디스크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인들도 그렇고요. 또 이제 평상인들도 그러시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경미한 경우 아까 버징하고 허니에이션을 말씀드렸죠. 버징의 경우에는 살짝 신경을 건드리면서 실제로는 통증이 허리의 정도, 뻐근한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이제 극장 같은 데 가시면 오래 앉아 계시다 일어나시면 허리가 뻐근하시죠. 네. 그때 살짝 잠깐 그 순간적으로 버징이 일어나거든요. 아... 예. 그럴 때도 이제 디스크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조금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다리까지 내려가죠.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심각해져서 다리까지 내려가야 디스크로 판정하고 그때부터 디스크 치료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기를 놓치는 것이고요. 예. 통증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통증의 원인이 그 버징이나 허니에이션, 그 디스크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근육통인가를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환자 본인이 이게 예. 디스크인지 아니면 예. 뭐 관절통인지 예. 근육통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환자분 본인들이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을 직접 진단하는 것이 좀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요.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은 디스크인 경우에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일단 디스크가 발생되면 뭐 무거운 걸 들거나 하지 않아도 오래 앉아 있기만 하면 통증이 느껴지기 마련이고요. 이제 허니에이션 같은 경우는 앉아 있기만 해도 통증이 이제 다리까지 이렇게 타고 내려오거든요. 반면에 근육통은 앉아서 쉬거나 누워 있을 때는 통증을 별로 못 느끼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일을 하면 통증을 느끼죠. 예, 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쉬운 예로 세 가지는 오래 앉아 있거나 물건을 들거나 몸을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좌골신경통 같은 경우도 디스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좌골신경통이라는 것이 일단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좌골신경이라는 것이 허리부터 나와서 이제 엉덩이를 통해서 다리를 뒷부분으로 내려가는 굵은 신경, 영어로는 sciatic nerve라고 얘기하고요.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그 낱말 자체가 어떤 진단일 수는 없습니다. 좌골신경을 무엇인가 압박하거나 이렇게 자극해서 좌골신경을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생길 때 좌골신경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sciatica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것이 좌골신경을 누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진단은 달라지게 되겠죠. 디스크도 좌골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중에 하나고요. 디스크 외에 뼈나
아니면 근육이나 그런 것들도 좌골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골신경이라고 하면 신경통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디스크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디스크에 의해서 좌골신경이 눌릴 확률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디스크를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디스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몸 관리를 해야 할까요? 예.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자세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동작이나 그 몸을 움직이는 그 동작이나 그 일하는 그 습관을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본인이 이 두 가지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죠. 자세를 고친다든가 그리고 일하는 그 동작의 습관을 본인이 잘 조절한다든가 본인이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불의의 사고도 있죠. 교통사고나 아니면 낙상을 통해서 디스크가 걸리시는 분도 물론 있고요. 서 있는 자세보다는 앉아 있는 자세 때문에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시는 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X자를 이렇게 해놓은 그 작은 그림을 보시면 내 자세하고 비슷하네 하시는 네.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두 번째 그 큰 그림을 보시면 그냥 자세를 잘 잡은 것이 아니라 허리에 뭔가 동그란 게 이렇게 받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예. 예. 정상적인 허리의 자세는 여러분이 똑바로 쓰셨을 때 허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 보시면 그 벨트에 있는 약간 윗부분을 보시면 그 허리가 약간 잘록하게 들어가 있죠. 예. 예. 그것이 들어가 있을 때 허리 척추는 정상적인 곡선을 이루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스크의 수핵이 그 정중앙에 그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앉아있을 때도 그것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그 허리에 어떠한 그 서포트를 이용하시면 좋은 자세를 본인이 노력하시지 않아도 그렇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등받이가 없을 경우에는 꼭 그 의자 등받이에 그 등을 대고 앉고 대지 않고 앉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잘록한 부분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의자에 허리 서포트가 제대로 없고 의자가 깊은 의자에 앉으실 때는 오히려 등받이 몸을 대는 것보다는 앞부분을 오히려 나와서 앉으셔서 의자 끝부분에 앉으시면서 허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자세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일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안전한 그 리프팅, 그러니까 물건을 드는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저 정도는 나도 알아 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을 빨리빨리 하시면서 그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물건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가벼운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물건을 들었을 때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물건을 들었을 때는 그 디스크에 밀려오는 그 압박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꼭 물건을 들어 올리실 때는 무릎을 굽히시고 물건을 몸 가까이로 당기신 다음에 다리와 몸 전체를 사용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무릎 자체가 관절염이 있거나 아프신 분들은 아니 내가 저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으시는 것이 예,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이용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이 나중에 디스크나 무릎을 다치는 그런 불이한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평소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네. 자세 때문에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과장하지 않고 제가 치료하는 그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 거의 70-80%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그 퇴행성 디스크라는 말도 자주 듣게 되는 말인데요. 어떠한 질환입니까? 퇴행성 디스크는 이제 말 그대로 퇴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스크가 아까처럼 그 수액이 돌출돼 나오면서 압박을 줘서 그 디스크 막이 밀려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수액 자체, 그 물이 말라버리게 되고 그래서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섬유질 막들도 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래서 이제 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디스크 자체가 몸에 눌렸을 때 탄탄하게 서 있지 못하고 오그라든다든가 이렇게 눌려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퇴행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디스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관절이나 다른 조직들도 함께 퇴행돼서 관절염을 함께 유발하고 이제 그 디스크가 얇아지기 때문에 뼈하고 뼈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면서 뼈 자체가 신경을 누르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퇴행성 디스크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퇴행성 디스크의 경우에는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보통 디스크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은데요. 예. 디스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징이나 허니에이션, 그러니까 디스크 자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거나 돌출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앉아있을 때 주로
통증을 많이 느끼시게 되고 몸을 앞으로 굽히셨을 때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 반면에 퇴행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앉아 있을 때 편안한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전반적인 그 관절염이나 협착증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오게 될 때에는 서서 걸어 다니시는 것이 굉장히 곤욕이 되거나 오래 한 10분만 서 있기만 해도 허리가 심각하게 아프고 오히려 앉아 있을 때 편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상반된 그런 증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벌징이나 허니에이션 그리고 퇴행성 디스크 등 뭐 여러 가지 디스크들과 흡사한 그런 그렇죠.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참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클리닉에 가서 이런 것들을 뭐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뭐 테스트들이 있다면 또 알고 싶은데요. 예. 이제 디스크를 판정하는 그런 이제 진료를 가정이나 아니면 전문이나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그 오피스에서 이제 몸을 굽히고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판정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더 자세한 방법으로는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듯이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그런 촬영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아셔야 할 것은 엑스레이가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과 CT가 알아낼 수 있는 것과 MRI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엑스레이는 뼈 외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디스크에 이상이 있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것으로 100%를 그 결과를 신뢰하고 판정한다면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미싱될 수도 있겠죠. 가장 쉬운 예로는 이제 버징이나 허니에이션, 퇴행성 디스크가 어느 정도 다른 그러한 병이지만 엑스레이를 찍었을 경우에 셋 다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와서 옆으로 이렇게 버징이 되거나 허니에이션이 되는 경우에도 그 높이 자체는 납작해지고 두께가요. 퇴행성일 경우에도 납작해집니다. 근데 이제 MRI나 CT 촬영을 하면 그 디스크 모양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튀어났기 때문에 납작해진 것인지 아니면 마르고 퇴행됐기 때문에 납작해진 것인지를 알 수 있지만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 찍었는데 얇아졌고 나이가 한 50대, 60대 이상이 되어서 당연히 퇴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 하고 그것을 쉽게 판단한다면 버징이나 허니에이션인데 그것을 퇴행성으로 오진하는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쉽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그 MRI 같은 촬영을 하면 그 이렇게 디스크 자체가 지금 화살표가 있는 그곳을 보시면 이렇게 뒤로 돌출돼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엑스레이 찍으면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 자체가 얇아져 있는 그 공간이 다른 공간보다 이렇게 얇아져 있는 그것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그 오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캐나다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뭐 CT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MRI 같은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예. 그러한 테스트들을 거친 다음에야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그게 참 어려움 중에 하나죠. 이 모든 그런 테스트나 그것을 이제 오해를 통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또 적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는 뭐 쉽게는 2, 3개월, MRI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9개월 걸리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9개월 정도 치료를 못 하시게 되면 심각한 상태로 완전히 디스크가 파열되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고 회복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만성으로 되어버리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촬영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치료를 하시지 않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단을 통해서 그 오피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동작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테스트를 통해서 그 디스크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MRI를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신다면 몇 번 디스크가 얼마큼 찢어졌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에 따라 예약을 한 상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럼 그 물리치료 클리닉에서는요, 이러한 디스크 종류들을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까?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사실 진단이나 그런 병의 그 어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나눠보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그 치료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죠. 가장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연골과 우리 섬유질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골 같은 경우, 이제 무릎의 연골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운동하다 다쳐서 파열됐을 경우에, 그 자연적인 치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런 연골 조직들은 그 핏줄이 많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을 이제 계속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피가 아니라 이제 연골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액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일이 특별히 없고 그 뼈와 뼈 사이에서 그 공간만 메꾸고 있는 것들이 연골이기 때문에 어떤 영양분이 특별히 필요 없거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면에 섬유질 조직이고 핏줄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암을 수 있도록 조건만 만들어주기만 하면 디스크가 암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디스크 한번 걸리면 내 허리, 내 목은 완전히 망가졌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수술을 아니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치료가 행해지는데요.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2단계로 나뉩니다. 단계별로 치료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어떤 몸의 자세나 그 디스크를 암을 수 있는 디스크를 제자리로, 수액을 제자리로 계속 밀어낼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 운동을 통해서 또 그 자세 유지를 통해서 디스크가 암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수액이 밀고 나와서 찢어진 그 디스크 벽이 붙은 상태에서 몸을 유지해 주시면 디스크가 아물게 되고요. 아물게 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통증이 이제 다리나 뭐 종아리 같은 데로 내려갔다가 점점 통증이 허리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통증이 이제 허리를 거의 몰리게 될 때쯤에서 그때까지 유지해줬던 자세를 풀고 다시 관절을 원활하게 풀어주고 근육의 유연성이나 근력을 되찾게 해주는 거 2단계 그 재활 그 치료죠. 그 통해서 이제 디스크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회복되시는 이제 그런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리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예.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실제로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의료계의 그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처음에 디스크 환자가 정형외과 전문이나 신경외과 전문을 찾아갔을 때 수술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실제로 물리치료사와 정형외과 전문의가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치료가 진행되는데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수술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겹으로 됐던 그 섬유질 막들이 완전히 다 파열돼서 그 수액이 밖으로 완전히 새어나가 버렸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물리적인 치료로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버징이나 허니에이션이 이렇게 돌출되어 나오면서 신경을 정확한 것, 완전히 정통으로 신경을 압박했을 때 그것을 빨리 풀지 않으면 그 신경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신경이 이제 관할하던 그 근육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그 한 예로는 그 방광이나 대장으로 가는 이제 그런 신경들이 심각하게 압박이 돼서 그 신경이 죽어버리면 소변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응급적인 상황이 오면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그 얘기 나눈 주제와 관련해서 그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디스크는 결코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도 아니고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와 진단과 치료를 받았을 때 극복하실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주무실 때나 앉아 계실 때 좋은 베개나 허리를 받칠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왔을 때 한 2, 3일 내로 사라지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수일 내로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온다든가 통증이 이제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 쪽으로 막 내려가는 이제 그런 것을 겪게 되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적절한 치료, 그 단계별 디스크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님 모시고 목, 허리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랑살랑 피부를 스치는 봄바람이 정말 기분 좋게 느껴지는 5월의 첫날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생활과 감정, 정서 그리고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겨울에 굳어있던 몸을 쭉 펴시고 활기찬 생활을 다짐해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더욱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